또 하루 일터의 향을 힘을 얻었죠. 아, 말 그대로 돼지는 광부들을 움직이게 하던 엄청난 지탱력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돼지 두 개를 사면 200원어치만 사도 이만큼 됐어. 두 개만 사갖고 해먹어. 이게 기름기가 시체내려가. 그냥 먹기 심심할 땐 최고의 궁합을 곁들여도 좋겠죠? 통째로 굽네요. 하도 통째로 굽어요? 네, 통째로 굽먹어요. 그러면 달달하면서도 이게 그 느끼한 것이 없어지고 그래요. 그 썰어 먹지, 썰어. 진한 향도 매력적이군요. 와. 살코기는 살코기대로, 비계는 비계대로 고루 섞어 숯불향 그윽하게 구워내면 마을 광부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는 추억의 맛. 언제 먹어도 즐거운 한 그릇이 됩니다. 돼지는 무엇 하나 버릴 것이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고마운 재료는 뭐니 뭐니 해도 내장입니다. 돼지 그 내장이에요. 내장인데 허파, 곱창, 막창, 간, 허파 다 들었어요. 다. 돼지 내장을 빠짐없이 넣고 무, 양파, 대파 등 채소도 듬뿍 넣습니다. 넣으신 거 이거 뭐예요? 강황가루인데요. 네. 지금 내장에서 냄새가 약간 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잡내를 잡기 위해서 지금 넣는 거예요. 직접 재배한 강황은 돼지 누린내를 잡는데 특효. 한 소끔 푹 삶아낸 뒤 내장은 따로 건져 손질하는데요. 돼지 내장의 맛은 각기 달라도 한 대 모이면 기가 막힌 맛의 조화를 이룬다죠. 이 부위는 돼지 콩팥 아랫부위로 살코기의 고소함과 꼬들한 식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답니다. 또 돼지 허파는 뭉그덕뭉그덕하니 부드럽게 씹히는 맛이 일품. 이게 마지막에 그 돼지 그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 막창. 흔히 구이로 즐기는 돼지 막창은 다소 질긴 게 특징이지만 탕에 들어가면 특유의 쫀득한 식감이 살아나죠. 마지막으로 소창까지 들어가야 살짝 기름기를 띠며 고소한 맛을 냅니다. 이게 이제 국으로 탕으로 끓여서 국밥식으로 해가지고 무스로 넣고, 예, 무스로 넣고 콩나물 넣고 예, 막 그렇게 해서 국물로 해가지고 탕으로 끓이면 동네 잔치 주고 안 오는 사람 채 불러다가 또 못 오는 사람은 냄비에다 퍼서 떠다 갖다가 드리고 진짜 잔치했죠. 가족 중 광부 하나씩은 꼭 있다는 이 마을에선 돼지 잡는 날은 잔칫날이죠. 내장을 삶은 국물에 고춧가루 양념 한 큰술. 거기에 아낌없이 내장을 넣습니다. 된장을 넣어도 맛이 깔끔해져 좋답니다. 파와 고추, 생강 등 갖은 채소도 곁들인 뒤 센 불에 30분 된장국 맛 비슷하게 끓입니다. 어디 와봐. 자. 아이고 맛있는 냄새 나네. 내가... 맛이 어때? 아우 맛있네. 딱 좋네. 얼큰함과 구수함에 속이 풀리는 내장탕. 광부 남편 보신시키느라 덕분에 마을 아낙들은 내장 요리에 도가 트였다죠. 옛 어머님들께 배운 그대로 끓여 잘만 먹어주면 고마웠답니다. 이번엔 또 하나의 내장 요리. 그 내장 볶음에 양념할 거예요. 각종 내장에 다진 마늘과 된장, 고추장, 그리고 강황가루와 간장으로 양념해 준비합니다. 흡수율이 좋은 내장은 적은 양념에도 금방 맛을 머금는데요. 아니면 탕을 같이 해버려요. 뜨거운 열기로 양념이 고루 섞일 때까지 볶아줍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고소한 통깨를 솔솔 뿌려주면 매콤달콤한 양념이 잘 스며들어 씹을수록 더욱 찾게 되는 맛.
돼지 내장 볶음 완성입니다. 돼지를 잡는 것부터 내장 손질까지 손이 참 많이 가도 한번 먹어보면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다는군요. 마을 아낙 몇 명이